지금부터 이용준 문화체육관광부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저 문화체육관광부장 이용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62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먼저 세종예술의 전당 사전공연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12월 9일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의 사전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사전공연을 통해 시설과 운영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한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 문화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달 진행될 사전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세종예술의 전당 첫 번째 공연인 너미나 콘서트를 개최하고 바리톤 김주택을 비롯한 국내 유명 성악가들이 새 남자의 아리아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2월 19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창단 7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무지치가 성악과 관현악 표면에 진술을 선보이고 12월 30일에는 국내 대표적인 발레극단 서울 발레시어터가 연말 가족 공연의 대명사인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3개의 사전 공연은 모두 성황리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 여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이는 우리 예술의 전당에 대한 기대와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등이 두루 반응된 결과라고 봅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의 사업 추진 경과와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2010년 8월 아트센터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2013년 디자인 공모와 2018년 설계를 거쳐서 2019년 1월에 착공했습니다. 기획 수립 이후 약 11년 만인 올해 5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디자인과 명칭을 선정하는 등 우리 시의 중심 문화시설로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디자인은 2013년 설계 공모를 통해 곡선 모양의 지붕과 광장을 활용해서 시민과 함께 비상하는 문화도시를 상징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명칭은 올해 1월 공모를 통해 한글 도시의 정체성과 복합문화공간의 상징성을 담은 세종예술의 전당으로 정했습니다. 네, 참고로 그 명칭 공모는 저희들이 올해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지난 6월부터 행복청으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아 현재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행복청과 시설 보상 양육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총 사업비 1,057억 원을 투입하여 2-4 생활권 다성동에 조성하였으며 부지 36,000평방미터에 연면적 16,000평방미터의 규모로 공간구조는 부지 동쪽의 공연장, 서쪽의 광장을 배치하였습니다. 공연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서 2층과 3층에 걸쳐 총 1,071석의 객석을 보유한 대공연장이며 높은 수준의 음향 장비와 무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개방 공간으로 야외 공연과 행사가 가능하며 내년 4월 개관식에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개관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시는 세종예술의 전당이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전국 차별화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예술인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 공연을 선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장르 및 작품을 준비할 계획이며 지역 예술인이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여
이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사전공연이 코로나로 지친 세종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활력을 드리길 기대하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